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, 한국개발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습니다. 충청권 시도지사는 건의문에서 이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올해 제4차 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으로 필요성은 수차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다만 타당성 조사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원활한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.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서대전역에서 논산시 구간 급곡선을 직선화하고 노후화된 철도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.